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용궁사에서 낚시터 가는 쪽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궁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다면은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지금 요 계단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 지금 자판기도 보이시고, 그죠? 자, 요새로 제가 한번 낚시터까지 가는 쪽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로는 송정 쪽으로 가는 데거든요. 자, 여기로 들어갔으면 됩니다. 여기로 산책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늘 진짜 힘들다. 이렇게 촬영하기. 길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빠른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너무 길어져. 자, 계속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올라오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위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자, 여기 갈매길 해놔놨지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차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요. 이래 다니기에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러 가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가 등산 낚시다고는 많이 하고 싶죠. 이런 많이 그런 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걷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갔으면은 좀 볼만합니다, 여러분들. 자, 산에. 네. 여러분들 이래 낙산 사람 들어갔으네. 할꿈치 잡으러 들어갔으네. 그러니까 그 주소를 문자로 엄마한테 물어봐서. 야, 진짜 돌보기 좋지,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얇게 해볼까 합니다. 자, 저기 보면은 지금 저쪽 편에 보시게 되면은 줌을 여러분들 조금 제가 땡길게요. 여러분들 줌을 조금 좀 땡겨보겠습니다. 지금 요래 이래 보면은 하나가 좀 바위가 저 지금 사람이 낚시를 한 사람 하고 있는 자, 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낚시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자체는 오만 잡어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학공치로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돌이 하나가 보이시죠? 완전히 좀 내리막같이 생긴 돌. 그 자리에서는 숭어하고 학공치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요새 학공치가 들상달상 해가지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십시오. 자, 줌을 놓겠습니다. 자, 줌을 다 놨습니다. 자, 아이고, 저 밑에까지 촬영을 내려가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